좋겠나요? 여러분, 가로가 낫죠. 아, 이거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뭔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비율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슬퍼. 너무 슬픈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요? 높을 안 넘어가. 안 맞았어요. 다시 가로로. 아, 너무 힘들다. 여기 근데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안 떠요. 아, 조금만 하다가 인스타 라방을 하라고요? 아,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 좀만 하다가 인스타 라방으로 옮길게요. 저 약간 찝찝한 거 못 참아가지고. 제 인스타 아이디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아, 5천만 명 들어왔었다고요? 아,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저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조명을 세워드릴게요. 짜잔. 근데 앞머리가 너무 불편해. 이게 이렇게 빗잖아요? 그리고 빗고 나서도 뭔가 눈에 찔려가지고 너무 답답해. 아, 정말 전 잘하고 싶은데 처럼 쉽지가 않네요. 손키스 해달라고. 왜 이제 했냐고요, 앞머리? 여러분, 앞머리 하기까지 정말 오늘은 그냥 브이앱을 하라고요? 그래요, 그냥 브이앱 할게요. 제가 앞머리를 어떻게 자르게 됐냐면, 제가 그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냥 제가 잘랐어요. 싹둑. 잘 잘랐죠? 제가 생각해도 잘 자른 것 같아요. 어, 저 지금 시청자가 안 떠요. 너무해. 염색 떼달라고요? 아, 염색은 저 머리 상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염색은 너무 상해요. 쓰담쓰담 해달라고요? 복면가왕 후기요? 복면가왕 후기가 있죠. 제가 복면가왕을 어떻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곡 리스트를 달라고 하셔서 저는 이미 곡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드렸는데, 복면가왕은 또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곡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곡이 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감사해요. 앞에 컴퓨터로 V앱 켜서 보라고요? 아, 그래도 되겠다. 근데 저 아이디 까먹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원래 무슨 노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대만 있다면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양파 선배님의 아디오라는 곡도 하고 싶었고, 좀 하고 싶은 곡은 많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과 잘 붙다고. 한표 차이로 아쉽다. 저는 근데 뭐 붙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해서 아쉽지 않아요. 눈이 안 보여. 그니까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떨리더라고. 이게 가면이 있는데 이렇게 스펀지를 붙여놔요. 이렇게 여기다가. 근데 약간 스펀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마이크를 여기다 부르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 그래서 뭔가 잘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맞아요. 옛날에도 아디오 불렀었는데 그때 잘 맞아서 아디오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CD 같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양파님 노래 커버요. 네, 올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김구라 선배님이 저 맞추실 줄 알았는데 좀. 그 한밤의 TV 연애하고 나서 좀 나중에 나온 거라서 기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쓰담쓰담. 앞에 있는 음료는 제가 사실 지금 이거 커피 위에 올려놨어요. 네. 커피 위에 올려놨습니다. 뭔가 또저 제대로 세우고 싶은데 너무 낮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됐다. 와우. 이렇게 해야지. V앱 로그인. 네이버로. 컴백이요? 컴백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 No! Sorry. 이게 설정하고 너무 힘들어. 화면 비율 이상해요? 아, 로그인 안 해, 아, 그 로그인 안 해도 뒤에 볼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앨리스 치면 되나? 로그인 안 해도 볼수 있는 거예요? 맞아, 진짜 우당탕탕이다. 앨리스 검색. 저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 화 안 났어요, 여러분. 도와줘. 그냥 하라고요? 알겠어요. 저 운전 연습하냐고 하시는데, 저 운전 이제 조금 해요. 조금 더. 전보다 조금 더 하게 됐어요. 네이버에서 앨리스 치면 나온다고요? 진짜 컨닝이구나. 나와요. 그냥 안 볼게요. 나중에 볼게요. 저 드림카요? 아, 저 드림카 원래 드림카 그 마세라티였다가 요즘에 좀 그 벤츠 CLS 그것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고 싶어요. 찾았어. 찾았어. 근데 뭐 드림카 언젠간 살 수 있겠죠? 야모, 운전해서 제일 멀리 어디까지 가봤어? 저는 오이도까지 가봤어요, 가족이랑. 저 원피스 나미 닮았다고요? 원피스 나미 좋아요. 네, 비율은 수정 부탁드릴게요. 페라리요? 페라리 멋있지, 페라리. 근데 그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뿡 하다가 좀 겁먹어서 나중에 집에 둘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손에 창틀 얹고 운전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저 두 손으로 해야 돼요. 전 아직 초보랍니다. 이렇게. 저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려 했는데 조수석에서 이렇게 손이 나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뒤에 있던 택시가 양보해줬어요. 진짜 신기하죠? 대박이죠. 앨리스 소희가 타고 있어요. 서브치라고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저 그 인터넷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사람들. 대단해. 그게 진짜 실제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새 빠진 취미가 있나요? 저는 게임 좋아해요. 배그. 치킨 몇 번 먹었냐고요? 저 치킨은 많이 먹었죠.
혜선이도 배그하고요. 저 혼자 갈 때가 좀 많긴 해요, 사실. 게임을 끊으셨다고요? 근데 게임은 뭐 가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납작해요? 슬프다. 왜 그러는 거지? 원피스 안 봤어요, 저. 두 자리 이상 치킨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영화 홍보 스포 좀. 아, 이게 그 아이돌들을 키우는 매니저의 얘기인데요. 그 매니저가 기억을 잃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리하면서 찾는 약간 그런 스토리예요. 맞아요. V앱이 약간 지금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프리스타일 랩을 할수 있냐고요? 요. 요. 못하겠어요. 혜선이 V앱 금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라이브스 오랜만이죠. 한 번만 귀엽게 포즈 해보라고요? 당신은 낮은 목소리를 할수 있습니까? 네, 낮은 목소리 할수 있어요. 근데 많이 낮은 목소리는 못해요. 저 밀크티 좋아해요. 저도 사랑해요. 짠. 방금 소희 형 왔다 가심. 아, 근데 제가 나 저음을 많이 못하는 편이긴 해요. 분홍색 카디건 너무 잘 어울려. 짜잔. 카메라가 낮아가지고. 앞머리 너무 길어. 여러분, 앞머리 있으신 분 진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희 누나, 복근 타고난 건가요? 복근이요? 복근은 아기 때부터 춤을 춰서 그런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춤안 추고 운동 안 하면 사라져요. 아, 여러분, 저 그리고 요즘 헬스에 빠져가지고요. 헬스 엄청 많이 해요, 저 요즘. 그쵸? 좀더 자를 거예요, 앞머리는. 습관성 뀨 보고 싶다고요? 뀨. 헬린이? 저도 사실 헬린이에요. 저는 헬스장 가서 일단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이렇게 다리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게 다리면은, 이렇게 뒤로 접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거 하고, 또뭐 하지? 그리고 이거, 아우타이 하고, 사실 잘 몰라요. 동체 몇? 저 그런 거안 해요. 전 상체는 많이 안 해요. 뭔가 상체는 제가 조금만 하면 근육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고딩 같다고요? 고딩? 아, 헬스장 가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가요?
그쵸. 하고 싶은 거. 근데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하고 있어요. 여기 비가 오는데 거기도 비가 오나요? 여기는 비가 왔다가 그쳤어요. 체지방 몇 프로 나왔냐고요? 저 체지방 좀 많아요, 여러분. 저 생각보다 체지방 많아요. 진짜. 체지방 한 11%인가? 저 많아요, 체지방. 유산소 운동은 그냥 런닝 하고요. 여자분들은 유산소를 하는 게 많이 좋아요. 너무 근육 운동보다는. 그러니까 체지방이 이상은 아닌데 이하도 아닌. 10일이 아닌가? 10일 많았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체지방 많다고. 아, 저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손 흔들어 줄게요. 근데 저는 평균 이하가 아니라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 이하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근육질 체형 아닌가요? 근육질 체형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긴 하죠. 답답해. 댓글이 너무 빨라서. 지금 본 사람 11명. 여기 저 보여요. 몇 명인지. 5,000명. 저 알아요. 헬스 혼자 다니죠. 딱 에어팟 끼고. 저 여러분 머리 제가 잘랐어요. 진짜 대박이죠. 삥삥삥. PT는 안 받고요. 제가 그냥 댓글 여기 걸 봐야겠다. 누나 운동할 때 레깅스 파예요? 아니요, 전 절대 레깅스 입지 않아요. 저는 아디다스 반바지에 아디다스 그 운동복에 반바지 안에 검은색 레깅스까지 입어요. 그러니까 저의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뭔가 네 뭔가 운동할 때는 이렇게 가리고 운동을 해야 해요. 뭔가 땀도 많이 나고. 저는 레깅스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이제 숨기기. 나이키 좋아요. 나이키 싫어하지 않아요. 나이키 사랑해요.
바람직하다. 감사합니다. 유교결 유교결이라고요? 그냥 뭔가 한복을 입는 건 어떠냐고요? 한복을 운동복을 입어야죠. 운동할 때 아디다스 성공했네. 소희가 입어주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옷은 아디다스, 신발은 나이키예요. 필라테스요? 필라테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안 해요. 네, 영화 촬영 끝났습니다. 휠라 좋아하죠. 저는 안 좋아하는 운동복은 없는 것 같아요. 안녕. 소나트? 이거? 소희님 뒤에 누구예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앨리스. 다른 걸그룹 다 컴백했는데 앨리스만 안 해서 속상해서 술 마시고 있다고요?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속상해하지 마요. 그러지 마요. 언젠간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저로서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화이팅! 왜 아직 자지 않는 거냐고요? 저는 요즘 엄청 늦게 자요. 4시? 5시? 일찍 자지 않아요. 전 늦게 잔답니다, 여러분. 또이 파이팅! 블리스도 파이팅!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복면가왕을 촬영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댓글도 많아서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잘될 거야. 수면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요? 저 6시간만 자는 것 같아요. 많이 자진 않아요, 요즘. 무야호 알죠? 무야호? 무야호. 늦게 자는 이유가 오늘 하루에 만족을 못해서 새벽에 만회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러진 않고 그냥 뭔가 웹툰 보는 거랑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늦게 자요. 다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채준님 알죠? 커피 한잔 할래요? 이쁘다. 귀여워. 이거 맞죠? 웹툰 어떤 거 보나요? 웹툰! 죄송해요. 이거 갑자기 소리 질렀죠? 웹툰은 저 일렉시드. 진짜 일렉시드 저 너무 사랑해요. 일렉시드랑 또 1초라고 소방관님들의 얘긴데요. 너무 감동이고 눈물 나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 일렉시드 꼭 보세요. 꼭! 일렉시드는 진짜 꼭 봐야 돼. 일렉시드 안 보면 안 돼. 나빌레라요? 아니요, 나빌레라 안 봤어요. 나빌레라 봐볼게요. 가슴털 로망스는 안 보니? 그게 보고 싶지 않아요. 나혼지? 나 혼자 레벨업? 오. 호랑이 형님이요? 아니요? 봐야겠다. 호랑이 형님 나빌레라. 오케이. 저의 눈물을 훔친 웹툰은 일렉시드랑 1초. 너무 슬퍼. 옛날 만화 봐요? 옛날 만화도 한때 봤었죠. 인도네시아. 놀면 뭐하니 보죠. 너무 재밌어. 앞머리 잃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초반엔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을 했어요. 네,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나빌레라 보면 눈이 퉁퉁 부은다고요? 재밌나 보다. 유튜브는 너무 많이 봐요. 저 그냥 강아지 영상이랑 고양이 영상도 보고, 거의 강아지 고양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 너무 덥죠. 머니게임 들어봤는데, 본적 없어요. 가슴털 로망스. 남자의 뜨거운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웹툰 추천. 한번 봐볼게요. 저기, 회사에 연습 나오시는 분들 연습하는 소리예요. 지금, 밤에도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슬램덩크 많이 들어봤는데? 그 농구 얘기 아니에요? 유튜브를 왜 봐? 거울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야옹이. 이 시간에 회사냐고요? 보통 저희 회사 뭔가 선배님들이나 가수분들은 밤에도 많이 나오고, 앨리스 애들도 밤에 연습 많이 해요. 늦게 자고 이러니까. 슬램덩크도 봐야겠다. 수영할 줄 아냐고요? 저 수영 잘하죠. 저는 자유형, 평형, 접영. 혹시 세 가지 할수 있어요? 배영. 그러니까 네 가지. 자유형, 평형, 접영, 배영. 제가 수영을 1년 정도 배웠었거든요. 1년 넘게? 거의. 근데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몸이 힘들어서. 수영하는 거 보고 싶어요. 수영하는 거 보고 싶어. 너무 부끄부끄. 제이 언니 수영 선수인 거 알죠? 언니 옛날에 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운동 중에는 수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수영은 칼로리 소모가 너무 크고, 끝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아시죠? 제가 가는 수영장이 뭔지 알아요? 뷰티풀. 제가 가는 수영장은 뷰티풀이래요, 여러분. 너무 웃기다. 맞아, 수영 끝나면은 다이어트 하려고 수영했는데 살이 더 쪄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수영을 다이어트 할 때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수영은 그냥 좀 폐활량 늘리거나 그럴 때 하는 게 좋아요.
수영장에서 먹는 컵라면 맛있죠. 아, 저 초등학교 때그 수영장, 그니까 뭐였지? 그게 청소년들이 막 서점도 가고 수영장도 있고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갔었어요. 하루에 1,500원 내면 할수 있는데, 거기서 맨날 수영하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진짜 어릴 때부터 저는 막 물을 좋아해서 물만 보면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땡큐. 청소년 문화센터 막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희 초등학교 때 인기 핫플이었어요. 막 인라인도 탈수 있고. 옛날 생각난다. 하루에 물몇 리터 마시나요? 저는 1.5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저 인천 인어공주라고요? 수영하고 싶다, 갑자기. 스키요? 아, 저 스키 잘 타요. 아, 죄송해요. 너무 조금 그렇죠. 저 스키도 뭐지? 스키는 제가 한번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떠들다 보니 너무 그냥 잠깐 제가 너무 안온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려고 왔거든요. 저 조만간 라이브 브이앱으로 올게요, 여러분. 라이브 브이앱 전에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또 라이브 브이앱을 해야죠. 아, 콘서트요?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시 반인데, 3개월에 한 번은 브이앱? 제가 3개월에 한번 브이앱 안 했나요? 너무 오래 했네. 오래 안 했네. 네, 제가 한 조만간 그 랜선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여기서. 아, 제가 여우상이에요. 네, 인스타에 미리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 콘서트를 할게요. 랜선으로. SNS로. 그때는 인스타나 브이앱을 할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간식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잠깐 키려고 했던 거여서. 손키스. 인스타 말고 브이앱으로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짧았지만, 원래 아쉬워요. 다음에 또 오는 그거거든요.
잘 가요, 여러분. 공지할게요. 그때는 재밌게 한번 놀아요. 안녕. 오늘은 진짜 잠깐 키려고 온 거라서 나중에 또 봐요. 살자. 굿나잇. 캡처 타임이요? 오케이. 체크. 체크. 오. 찰칵. 찰칵. 끝. 안녕. 조만간 봐요. 시스.